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한 남자 인물 준비했고요. 네. 1992년 92년? 네. 1월 16일생입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친구예요. 초년에는 간운도 열리기 때문에 나라에 녹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선생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의 기운을 가졌다. 그런데 이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조상의 덕을 보고 있는 자손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주 자체가 조금은 나라의 녹을 먹고 선생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주지만 또 그 반면에 조금은 화려한 사주다. 아니, 극과 극이에요. 호불호가 있는 사주죠. 내 성향 자체에서 참을 것 참고 억누름해서 공부에 전념을 하고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면 뭔가 거기에 대한 조상의 덕이 있다 보니 지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향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싫어하고 뭔가 조금 노는 걸 좋아하면 이런 사주는 좀 고력을 많이 따르는 사주죠. 그래서 화려한 사주라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닙니다.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 조상덕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려면 정말 이 친구는 사주를 제대로 봐야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다.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 뭐 항상 유명한 공인들을 많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. 그런데 이 친구는 뭐 화려한 사주지만 연예인 같지도 않고 그리고 공무원 같지도 않아요. 나라에 녹을 먹는. 그냥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앉아서 뭐 공부를 하나 뭐 딴 짓을 하나 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이 사람은 뭐 연예인이다 뭐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 나오진 않고요. 조금은 위험한 사주다. 이는 사주의 자식을 둔 부모는요 정말 극과 극일 거예요.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계속하며 지금도 이는 사주는 지금 이 나이에도 옆에 책을 끼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가면은 부모가 안심을 하고 괜찮다 뭐 이렇게 나 자식 복이 있네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죠. 시끄러울 수가 있죠. 왜? 초년에 간운이 들어왔다 했잖아요. 근데 그 간운에 나라의 녹을 먹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구슬 관제는 항상 따릅니다.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. 네,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. 하지만 뭐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가 문제가 보이거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크게 이 친구가 안 풀리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간운과 직업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암만 해도 학교 쪽 아니면 나라 터전,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, 그런 쪽으로 이 친구는 가지 않겠나?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뭐 성향은 뭐 무속인이 사람의 성격,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사주의 기운을 보기 때문에 뭐 성향까지는 제가 제대로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, 그냥 제 입에서는, 정신을 좀 못 차린다 봐야 되나? 정신 좀 차려야 된다 해야 되나?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뭔가 조금은 꿈을 좀 키워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 어떤 나란 일을 하는 게 가장 잘 맞나요?
예, 나란 일 아니면 무슨 뭐 학교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많습니다. 이런 친구는 일반 회사 다니기에는 못 다닐 거예요. 아무리 좋은 인류 대기업을 들어가도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.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, 공무원 준비해서. 보면은 이 자손의 집안에 보면 위에 조상들, 뭐 부모가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위에 조상들도 나라에 녹을 먹는 이 조상의 줄력이 좀 있어요.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. 저는 뭐 이런 사주는 뭐 솔직히 조금 부모가 점을 좀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사주대로 좀 진로를 좀 잡아줘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죠. 누굽니까? 이재명 당대표의 장남, 아들. 이동호. 예전에 그 막 시끄럽지 않았어요? 네네, 맞아요. 예, 뭐 불법적인 뭘 네네, 해가지고. 네네,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이 친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. 정말 책을 옆에 끼고 살아야지 뭔가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다니고 놀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 좀 부모한테는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고 조금 부모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뭐 지금이라도 뭐 정신 차려가지고 뭐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간의 운도 있고 뭐 시험 운도 있고 뭐 좀 뭐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진로를 조금 잡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친구는 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